안녕하세요, 각태요정입니다. 대금의 순 우리말로는 저, 저대, 젖대라고 하는데요. 삼국유사에는 전설상의 악기로 나옵니다. 신라 신문왕이 왕에 오르고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동해 바닷가에 절을 짓고 추모하니까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이 섬에다가 신비로운 대나무를 보냈는데 이 대나무가 낮에는 두 개, 그리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져서 그걸로 악기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나라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라. 그래서 이것을 만파식적이라 이름 붙인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킹왕짱 버프 아이템이죠. 하여간 옛날 사람은 뻥이 심해. 그래서 김부식도 삼국사기에서 이것을 언급은 하지만 까는 용어로 씁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코로나는 대금 안 불어서 생긴 건가요? 소리로 세상을 다스린다. 말이 안 되죠. 음악하는 사람이 다 성격이 좋나? 참고로 이 만파식적을 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파식적은 필이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필이는 관악기를 통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아니 이 째까는 피리가 뭘 갈라졌다 붙였다 하겠어요. 하여간 피리 애들은 좋은 것만 보면 다 가져가려고 그래. 이 피리 내경만큼이나 소갈딱지가 좁대니까. 이 설화는 김음돈의 난을 진압하고 신라가 절대 왕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하는 역할, 풍년, 농사, 외적 방어, 역병 치유를 음악이라는 상징으로 보여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게다가 악기를 만드는 것은 음률이 따라야 하죠. 관악기의 경우 관의 길이에 따라 음의 높이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관의 길이는 기준이 되고 그것이 도량형, 간척, 룰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국가가 표준을 정한다. 국가의 시스템이 정립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대금은 위대하다.